이 축대처럼 보이는 시멘트 건설물은 히틀러의 별장 베르그호프의 잔존물입니다. 히틀러가 자살하기 며칠 전에 영국 공군이 이 지역을 폭격을 해가지고 히틀러의 별장 건물들을 모조리 부숴버렸습니다. 그 남은 터입니다. 그리고 히틀러가 자살한 이후에 여기 있던 SS 부대, 히틀러의 비밀 경찰이 철수하면서 또 폭파시키고, 나중에는 연합군이 이 지역을 점령을 해가지고 나머지 건물을 다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. 베르그호프, 히틀러의 별장은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다만, 앞으로 제가 찾아갈 이 켈스타인 하우스, 이글스 네스트만 남아 있습니다. 그것은 여기서 약 800m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합니다. 이게 히틀러 파시즘의 종말입니다. 이렇게 숲속에서 쓸쓸하게 돌무더기로 남아 있습니다. 이 안을 발굴하면 뭐가 나오겠죠? 그것은 아마 몇백 년 뒤의 일 아니겠습니까? 히틀러의 산장, 별장이라고 해야 되죠. 베르그호프의 모습입니다.
지금 저 꽃까지 올라가네. 사람들이 등반을 하고 있네. 어디에? 저 눈 위에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잖아. 이렇게 여기 걸어가고 있잖아. 저 꼭대기까지 갈 생각이 뭐이지? 2,550m인데. 어선 시려.